안녕하세요. 현주예요. 오늘은 제주 서쪽 지역 고사리 채취장소 소개할게요. 제가 가끔씩 힐링하러 가는 오름 인근에 이렇게 커다란 고사리가 살고 있었네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곳에서 커다란 고사리를 채취하는 것 보여드릴게요. 저와 함께 고사리 찾아보실래요? 이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오름 주차장 인근이에요. 억새와띠, 가시덤불이 서로 뒤엉켜 있는 곳으로 제주 고사리가 좋아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숨어있네. 이렇게 억새 사이사이를 잘 봐야돼요. 억새 사이에 고사리가 엄청 많죠? 마른 억새 이불이 밤새 고사리를 따뜻하게 덮어줘서 고사리가 쑥쑥 컸나봐요. 마른 억새는 굉장히 억세서 찔리면 엄청 아프니까 조심하시고요. 다리 풀 속에 쑥 빠지는 곳도 많으니까 풀숲에 들어갈 땐 안전을 위해 꼭 장화를 신으세요. 목구사리 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억새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 저 속에도 있고. 이게 좀 뭐예요? 우와. 고사리 뽑고 오, 이 뒤에 또 있어. 오, 여기도 또 있어. 계속 있어. 오, 생각보다 어깨가 날카로운데요? 어, 여기 또 있고. 어, 저기 또 있어요, 그냥. 저기. 와, 진짜 토실토실하네, 이거? 어, 보세요. 와, 이거 좀 봐. 크기 어마어마하죠? 어우, 꺾는 손맛이. 와. 와, 이제 이거 사진 찍고 드려놔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여기도 하나 더 있다. 어, 두 갠데? 하나가 아니고 세 갠데? 두 개인 줄 알았더니 세 개. 이렇게 커다란 고사리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이곳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 관광지 새별오름 주차장 인근이에요. 오, 이런 데 살 때는 장화 꼭 신어야 되겠는데요? 어, 뒤에 또 있어요. 또 있고요. 이리 와. 저 뒤에 또 있네요. 이쪽 뒤에도 또 있고. 오, 여기도 숨어 있었어요. 여기도. 어, 저 뒤에 또 있다. 이거 어깨 속에 또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어깨 속에. 어깨 속에. 나와라. 여기 또 있고.
와, 정말 좋다. 진짜 부들부들한데? 여기 될까? 어, 저 뒤에 또 있다. 두 대. 이거 엄청 큰데? 와, 이건 진짜 큰데? 오, 너무 크다. 이리 나와. 이렇게 커요. 남들이랑 비교해볼까? 어, 이렇게. 크기가 남다르죠? 어, 억새에 찔리지 않게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어, 잠대도 있어요. 어, 보세요. 잠대 세수 나온 거. 어, 억새 속이 밭이네, 완전. 아, 억새가 그냥 고사리를 잘 키우네. 어, 저 뒤에도 있죠. 오, 세 개네, 여기. 그린 줄 알았더니. 한 개. 두 개. 저쪽 뒤에도 있네. 세 개. 오, 하나 더 있네요. 네 개. 진짜 크다. 이 발견. 한 개. 오, 뒤에 두 개 더 있어. 여기, 여기. 어, 여기도. 와, 진짜 크다, 이건. 이거 엄청 커, 이거. 와, 어, 크다. 이 앞에도 있고, 저 뒤에도 또 있고. 어, 앉으니까 그냥. 쫘르륵 보이네? 앉으니까? 이렇게 큰 것도 보여. 저 옆으로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어우, 저 뒤에도. 이렇게 좀 볼게요. 어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커요. 있고. 오, 재밌어. 오, 이런 거 찾는 거 난 너무 재밌다. 여기에. 오, 저 안에 또 있네? 여기도. 아이, 신나. 너무 꺼끌만 나는데, 여기? 택수를 나는 게? 우와, 여기 된대. 또 있고. 여기도 신호 있었네? 또 길 건너편? 여기, 여기. 한두 시.
오, 풀숲에 너무 큰 게 있네. 저쪽 풀숲에 됐네. 여기 옆에 건물부터 잘하신 발발발 치고 자 여기 오 이거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금세 너무 많아졌어. 이거 이곳 고사리 정말 토실토실하고 커다랗죠? 잠깐 동안 꽤 많이 컸겠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힐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곧 다시 만나요. 안녕!